두 번째 세트 들어왔습니다. DRS가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세트 이제 중요한 세트가 됐습니다. 칼릭 선수 룬이 칼날비죠. 코로키가 또 밸류가 좋은 선제 공격 코로키이기 때문에 라인전 압박을 해주겠다 이런 선택으로 보입니다. 아르 프로브 선수가 또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쪽에서는 일단 예우 선수가 CS를 잘 뽑긴 했거든요. 특히 칼날비 아지른데 그렇네요. 선제 공격 때 칼날비면은 칼날비 쪽에서 CS를 무조건 리드해야 되거든요. 예, 이건 기본이 좀 나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드래곤도 이거 빠른 타이밍에 드래곤. 아니 밸류가 좋은 조합이 드래곤을 가져가면 그리고 유충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동심이. 엄청난 지소식인데요. 그래서 지금 사운드도 냄새 맡고 뛰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버스트가 가능할지. 근데 냄새 맡고 오는데 지금 이거 세 명이거든요. 여기? 이거 기분 많이 나빠요. 네, 마침 1500, 1300. 아, 이거 약간 시야 없으니까. 예, 이거는 안 돼요, 안 돼요. 가져갈 것으로 보이죠. 각자가 쿨! 각자가 없었어요! 아니 쿨이라니요! 교전은? 아니 각자가 쿨이라니요! 아니 게다가 퍼블도 나왔고! 파덕도! 아니 왜 각자가 쿨이죠? 아니 그냥 몸을 돌아갔어요 저는! 저도 스틸 당한 거 보고 당황스러워서 상황을 봤는데 강태가 쿨이더라고요. 정말 아니 피가 예, 실쿨 500 이하로 내려갔는데 강태를 안 쓰더라고요. 아니 왜 안 쓰지? 여기서 전 버스를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먹겠거니. 근데 강태가 안 써져요. 11시 55분. 11시 55분. 진짜 1초만 빨랐어도 11시 55분. 그리고 바텀까지 스노우볼링 굴러가요. 커리어도 잡힙니다. 아까 천별이 다 빠졌기 때문에. 아니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아, 네,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아니 게임이 갑자기 터졌는데요 바텀 쪽에서. 시작부터요. 아 재미난 재미는 다 봤어요? 아니 룬 나침반 이미 나왔죠 나미가. 그렇죠 원딜 서포 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지금. 어마무시하게 나죠. 이러면 이거 진짜 네. 아, 위에서. 일단 코르키가 먼저 내려오긴 합니다. 네. 자, 파이탈들 저쪽 싸우는데 중력포 코르키가 있긴 하거든요. 네. 사운드 잡힙니다. 그래서 이러면 반격각이 4명. 바텀 다이브까지. 뒤 묶으면서 아직은 소가 있는 게 없어요. 수가 없어요. 남이 먹거든요. 남이 놓고 다 잡아먹어. 근데 오히려. 남이도 뿌리긴 하거든요. HS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아지르가 내려오면서 역습이 가능한 거요? 안 황제 진영이 있긴 하거든요. 일단 밀리오 노플이에요. 밀리오 노플이에요. 아 밀리오? 예. 오 우빙으로. 우빙으로. 그때. 커리어. 아니 살았어요. 아 이거 어떻게 살았어요? 와 커리어 안 무빙으로 황제 진영을 피했어요. 조합이 어떻든 코르키 있는 쪽이 후반을 이긴다. 솔직히 그게 너무 말도 안 돼서 너프를 좀 세게 먹이고 그랬었는데 슬금슬금 다시 살려주는 바람에 그래서 슈퍼 발키리 타이밍에 드래곤 슈발 타이밍 그렇죠. 자 쓸어서 슈발 예후가 아래쪽 슈퍼 발키리 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 월광 뽑아 체력 빠지면 안 돼. 아직 어제 들어갔는데 근데 예후 카냐 체력이 강이 괜찮은 거 아니야? 일부 나오면 일단 빠져나왔고 이러면 일단 파덕이 살아있겠다. 파덕이 근데 파덕이 마늘포 마늘포 아니 진짜 파덕 이 선수 백장이 그냥 빠질 줄 알았는데 그렇죠 보호막까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길각을 봤죠. 소위 루시안이 앞디시 하면서 몸닛이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아펠리우스도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른 쪽에서 예우가 옵니다. 붙어요? 오 빙하가 갖고 왔어요. 아니 한다! 잡았죠. 근데 코르키가 집 타이밍이어서 위로 가요? 버스 데미지는 안 나와요 디아렉스는. 다른 쪽 시야를 먹고 걷어내는 데서 아니 이거 진심인가요? 슈퍼 메이키리 타이밍 그냥 싸우자. 그리고 메가나르 타이밍도 좋긴 해요. 쳐요. 아 근데 이거 커려 위치는 약간 좀 안 좋기는 한 것 같은데 예우 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동지가 좀 묘한 게 위쪽으로 빠지면서 타이밍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오! 내가 따라가고! 제대로! 됐다! 루샷 터뜨렸어요! 루샷 터뜨렸어요! 독이었는데? 그래도 봐야 돼요! 푹푹 찔러요! 그니까! 아주 길어요. 그리고 밀어내면서 더 가요. 아 이것도 위험하거든요. 더 가나요? 여기까지. 아, 한 번 더 가요. 밀어내고 바론을 먹고 싶은 거거든요. 농심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바론을 치고 있어요.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그리고 바로는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겠죠? 네. 바로도 살살 녹을 거거든요, 아지르기 때문에. 바달록? 아니 그 잠깐 감았다 떴는데 아니 체력이 이렇게 돼 있고 카니아가 없어. 그래도 카니아가 전멸에 예. 있는 세지 않겠는데. 아, 예. 아 예. 예. 마크 부담해가 힘드네요. 일로 와 이제. 아, 이제는 전투 전환. 파덕 전동사.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터집니다. 그러면 쓸려요. 도망가야 됩니다.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경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이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역시 카드야. 명분 허전이다. 아, 이걸 왜 안 했지? 이랬는데? 미하일이 미스터크 사태를 몰렸던 선수입니다. 미하일이크 사태가 미하일이크 그 시절 그게 다시 돌아왔네요 또. 아, 근데 칼릭스도 아주 네. 장난 아니었습니다. 제재! 1세트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확실히 밸류가 짱이다. 네. 그 상태가 짱이다. 아지르 살면 1픽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좋은 게 풀리면 해야지 아, 라고 얘기하는 듯한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그렇습니다. 일단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분명 조합이 단점이 어떻게 보면 드러날 수도 있는 경기 흐름도 잠깐 나왔었는데 거기서 잘 수습을 하고 오히려 상대 공격적인 플레이를 완벽하게 받아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렇게 게임을 승리로 마무리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DRX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합으로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득점하는 장면도 나왔었고 거의 데드간 오히려 좀 더 앞서 나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을 만들어냈으면 그대로 가기만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뭔가 전술적인 미스와 상황 판단 미스가 나오면서 그리고 농심의 탄탄한 운영에 휘둘리면서 결국 이렇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퓨지 칼릭스! 아지르 403 퍼펙트! 노데스! 네, 아지르 선픽의 이유를 제대로 보여줬죠? 네. 블루진 영역 때는 이렇게 선픽으로 가져온 챔피언이 경기 내내 존재감을 보여주는 게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로 뭐 연구가 되고 있다. 아지르가 네. 상당히 좀 다양한 방면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칼릭스 선수가 이제 칼레비 아지르를 선택을 했고 코르키 상대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그렇죠. 라인전에서는 코르키가 좀 잘 버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네. 결국에 아지르도 잘 끄면 그냥 코르키 못지않다 제대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딜량이 진짜 어마어마했잖아요. 푹푹 찌르면은 눈 감았다 뜨면 그냥 체력이 반 이상 달아있어요. 10명 중에 딜이 1등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부킹 챔피언이 코르키보다 딜량이 훨씬 더 높았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칼릭스가 POG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칼릭스 선수가 네. POG 선정되면서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받아치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스코어는 1-1. 이번 경기도 꽉 채워서 갑니다. 과연 3세트의 승자는 누굴까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옵니다.